뭐야, 옷을 꾸다고? Yeah. 아, 이거는 그 망고 매니 플리즈라는 도세 쇼핑몰에서 샀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아, 네이밍도 어. 프라이스는 한 23도 주고 같아요. 23이요? 24. 도세 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네, 이제 뭐 그것도 망매플입니다. 아, 그 망매플이라고? 이거 이 겁니다. 망고 쇼핑몰 이름. 그 본인이 제작하는 약간 저의 감성과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구매를 하였고. 아, 다랑이 감성은? 아, 이제 뭐 심플? 캔버스 감성.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편한 감성? 캔버스, 화이트, 백지 같은? 백지, 퓨어하다. 예, 예, 예. 설명해 주세요. 퓨어한 파우치가 나왔네요. 이거 이제 되게 퓨어하다. 하나부터 설명해 주세요. 쿠션 뭐 쓰세요? 아, 쿠션 이거 나스 아쿠아 글로우 쿠션. 어, 근데 왜 나랑 케이스가 달라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샀어요. 혹시 아니 선물 받았습니다. 아, 그쵸. 네, 누구한테 받았죠? 그 회사 선물로 받았어요. 아, 오, 회사 사람들이? 네. 오, 되게 착하다. 네, 이게 제 피부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촉촉하고. 핀란드. 네. 옷은 네. 핀란드입니다. 네. 나스를 애용하는데요. 네. 오, 나스가 맞네? 네. 이거는 볼터치예요. 어, 뭐예요? 색상이요? 이게 이제, 네. 몸통 쿨톤 가림 없이 다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 되게 새거 같네요. 네? 새거 같다고. 어, 산 줄 알았어. Watching me, my bag을 위해서.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눈 밑에 애교살에 바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파타야, 파타야. 아, 파타야. 파타야. 지금 그, 바르고 있는 거. 아주 바르고 있어요, 지금. 아, 예쁘네, 예쁘네. 괜찮아요. 이게 그 뭐지? 서예리 씨가 바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예리? 어, 드라마. 뭐지? 그 사이코 서예지. 서예지. 어, 이거는 이제 샤넬 뷰러입니다. 와, 뷰러를 꼭 샤넬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근데 뷰러, 샤넬이 이름값을 해요. 아, 진짜? 잘 올라가요. 신체 율도보다 좋나요? 수입이다. 어, 둘다 유명하지. 다 써봤는데 샤넬이 좋아요. 얼마 정도예요? 가격은 이게 이거는 6만 원대라고 들었는데 지금 리뉴얼 돼서 5만 원 정도로 들었어요. 이거 나스 컨실러. 많이 쓰더라. 이거 다크에 이제 좋다고 해서 하나 보내줬어요. 네. 이거 마스카라. 키스미. 저 마스카라, 네, 키스미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아, 나를 위해서 들고 온 거 아니야? 느낌. 그런 느낌? 이거는 이제 아이브로우. 뭐죠? 좋죠, 좋죠. 네, 오토예요, 오토. 아, 맞아. 펜슬 아니고 오토. 이거 나스. 리액션도 궁금해. 리펜슬이고, 이름은 이제 이게 다 지워졌어요. 아, 데스칸소. 색상이 옅어서 진한 거랑 믹스해서 쓰면은 뭐. 그럼 칠리랑 같이 쓰나요? 따로 주세요? 돼요. 네. 내지만 그냥 따로 들고 다녀. 예. 그리고 이거는 맥 아이라이너. 되게 많다. 다 예전에 산 거. 그렇죠. 아, 리퀴드인데 이게 되게 지속성이 좋아요. 리퀴드 근데 그리기 어렵지 않아? 아, 저 근데 좀 잘 그려가지고. 예. 폰 소개해주세요, 폰. 아, 폰 이거는 갤럭시 S10 5G입니다. 한 1년 됐겠네요, 5G면. 아, 네, 그 정도 됐어요. 아니죠, 지갑이 없으세요, 이 여자분. 아, 저는 이거 다 3G페이로 합니다. 아, 와. 아래기들. 죄송합니다. 아, 역시. 예. 갤럭시는 지갑을 안 주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와, 끝. 예. 네. 이게 주인장이랑 같은가 봐. 아, 네, 주인장이랑 같은가 봐. 네. 이게 운 좋게 올드셀링이에요. 맞아요. 이게 외국에서 어디서 산지 잘 모르겠는데 선물 받았어요. 왜 어디서 산지 모르죠? 그 아빠가 세연이랑 신발 갔다가 그
경류들이 여러 군데 해서 어디서 확대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몰라요. 왜냐면 나는 이게 중요하지. 그 구매처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일단 좀 올드셀리를 좋아했었다. 네. 가방은 어떤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가방은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저는 진짜 가벼운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무겁고 원래 벨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귀찮아요. 이렇게 맨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것만으로 귀찮아서 이렇게 말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다들 가방 열렸다 하는데 이렇게 헐레헐레 이렇게 다닙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사무실에서 그쵸? 쓰려고 산 건데. 네. 한번 나왔었어요? 미스트. 아, 미스트. 뭐 에스티로더 파드 샀다가 사은품을 받은 것 같고. 네. 안에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트로피카라 이런 느낌. 아무한테도 예. 보여주지 않아요. 깔끔한. 굉장히 초크초크해요. 초크초크한데도 저는 건성이 조금 뜨는데. 맞아, 맞아. 네, 그래 저한테도 뜨는데 색상이 저랑 잘 맞아서. 원래 수정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입 양치하고 그냥 립만 이렇게 주변만 하는 거라서 로제 좋다. 근데 샤넬 자체가 원래 네.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냥 여기 입가 그냥 입가 용 피부가 좋네. 입가 좋죠. 피부가 좋네. 입가가 조금 네. 양치하고 나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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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만 딱 맞는 느낌? 그럼 거의 1년 넘게 쓰겠네요. 그쵸, 아주 오래 쓰고. 아, 예. 우리 자랑이는 쟤 먹는다고 말이 없거든요. 사랑을 뭐, 아, 페이머스 레드. 다 하나씩. 쿨해요. 없네. 그래서. 꿀꿍이네. 네. 딱 봐도 꿀꿍이에요. 아연이는. 입 안에 아연이고. 네. 이 3C 강추. 이 좀 매트한 질감인데. 이것도 내나. 쿨톤? 네. 되게 매트하다. 네. 근데. 바르면은 안, 벨벳 질감인데 바르면 안 건조해서 네. 원래도 촉촉한 거밖에 안 바르는데 네네. 이거에 빠진 이유로 이걸 지금 한 4개째 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베이스용. 약간 돌리는데 언니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중, 네. 입 안에 요거를 깔거나 네. 뭐 잡히는 대로 바르기 때문에 이거를 깔거나 이걸 깔거나. 이거는 무슨 색상이다? 이거 무슨 베이스? 색상? 베이스랑 이거 요거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오래돼가지고. 네, 무슨 브레이크? 네. 이거는 앱솔 레드? 앱솔 레드. 이걸 중간에 바르고 네. 또 사무실에 시뻘건 거 하나를 놔두고 좀 초췌하다 싶을 때마다 발라주고. 그쵸. 요거는 친구가 가게를 열어서 뭐 손님들한테 준다고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이거 일을 할 때 저는 가끔씩 네. 음식 냄새가 잘 나요. 팝콘 냄새가 나고. 내 스스로가 싫어서 네. 들고 다니고 사무실에도 놔두고 네. 쓰고요. 그리고 미니어처 이거를 세트로 받았어요. 그건 또 누구한테 받았죠? 세훈이. 세훈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저는 칠칠맞고 안 챙기는 성격이라서 가방마다 미니어처를 넣어. 그쵸. 잡히는 대로 그날 그쵸. 향이 어때? 향이 제일 좋아해요. 나도 에르메스 몇 개 있는데 에르메스 굉장히 좀 독특하면 독하면서 괜찮아. 이거는 좀 그나마 여성스럽지 않지 약간 중성적인 느낌. 메리베이지.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메리베이. 약간 정형적인 향수. 그냥 향수. 좋아요. 좀 섞고 말까? 아침에는 더 중성적인. 레이어드하기 좋겠네. 약간 기본 스타일이다. 조말론. 라인바지를 바르고 갔다가 요거를 약간 여성스러운 거를 섞어 발라요. 중성적인 편? 네, 굉장히 좋아요. 중성적인 거를. 요거는 그냥 알죠? 핸드크림. 네, 또 났어요. 네. 요거는 어제 어떤 다른 매니저님이 줬어요. 네. 당 떨어지니까. 당 떨어지면 굉장히 싸나워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거 모나미. 선물 받 각인 할 수 있어. 전 조금 무거워가지고. 맞아요. 색상이 내가 좋아하는 약간. 예쁘네요. 약간 샤넬빛이네요. 요거는 최근에 샀어요. 왜냐면은 제가 에어팟을 두 번째로 샀어요. 잘 잃어버려서. 이것도 1세대인가요? 요거 2세대인데 무선 충전이 안 돼요. 왜요? 필요가 없어요. 네. 요 케이스 마음에 들어서. 예쁜데요? 어디서 샀어요? 뭐 쇼핑몰이 아니 무슨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데였는데 팬발트? 뭐 그런 느낌의 오케이. 키보드랑 뭐 이런 거 파는 데였는데 이름을 제가 혹시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요것도 세언니가 준 거예요. 아니 세언니 없었으면 어쩔 뻔.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그 방클리프요. 아 방클리프. 방클리프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ST 방클리프. 아, 네. ST 스트. 제가 방클리프 쓰지 마서 고무줄 다 터뜨리고 다니는데. 와 세 개나 있네요. 하나가 터져도 쓸 수 있어요. 일할 때 머리를 묶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쵸 그쵸 그쵸. 고무줄이 가방에 어디든지 들어있어요. 네 셀린. 네 요것도 셀린이고. 네 굉장히 저한테는 파격적인 시도예요. 왜요? 나름의 채색이에요 이거. 아 컬러가 생기겠어요. 드디어 유일한 컬러. 굉장히 고민하다가 회색을 살려다가 색이 다 빠진 지갑은, 그녀에게 지갑은 빨강이지. 이거는 이게 뭐죠? 아이폰 8이에요. 네네네. 아이폰 8인데 수목대가 좀 제 친구들은 다 폰을 오래 쓴 편이네요. 12를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네. 다 깨져 있고요. 네 난리가 났네요. 이건 메종 키즈네 아닌가요? 네 메종 키즈. 굉장히 포카리스러운 이것도 나름의 큰 도전이죠. 네. 파란색 쨍한 사람을 그쵸, 그쵸, 그쵸. 시도했네요. 다 깨졌어요. 네. 그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크 대줘요. 마이크 내가 크게 말해줘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제 직원 할인으로 싸게 구매한 한때 패션 회사에 근무한 와우 나왔다니. 패션회사에서 구매한 이거는 이제 켈빈 클라인 플래티넘이라고 약간 컬렉션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켈빈 클라인의 상위 브랜드인데 망했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는 거울 순거울. 네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는 립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가끔 바르는 거. 이거는 선블록 바른 건데 이게 도대체 뭐죠? 아 입장사랑인데? 네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누가 줬어. 써보라고. 이거 쓰시나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잘 못 쓰지. 너무 작으니까. 뭐 아주 급할 때. 왜냐면 아무 화장품을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급할 때 한 번씩 사용합니다. 이거는 샤넬 이게 뭐 시기냐면은 루즈 코코 샤인인데 62번 몬테가를로고 받았습니다. 색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색깔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이렇게 한데? 네. 현주는 무슨 톤이에요? 그냥 하얀 톤. 나 웜톤이고. 근데? 이렇게 하얀데요? 시야 느낌. 약간 웜톤인데 이거는 누가 줬냐면 어머 안 돼. 이거는 이제 결혼한 내 친구의 남편이 내 친구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친한 친구들한테 돌렸어. 어머 잠시만 우리 영상이 뭐였지? 요거를 찍어서 분발하세요. 요것도 세트로 받은 거 친구들한테. 아빠니까 카카오. 카카오 선물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많이 하는 건데 잘 쓰고 있어. 둘 다 되게 좋아. 이게 되게 좋아. 립밤은 아 그래? 응, 립밤이 되게 좋아. 좀 핸드크림은 핸드크림은 유명하니까 립밤이 되게 괜찮고. 이 거울은 내 친구 건데 친구가 어디에 놔두고 갔는데 안 찾아가서 그냥 내 것이 되었어. 그래서 이것은 내 친구 거지만 친구는 알고 있나요? 모르겠지. 맞아. 다음은 지갑. 아 이 지갑도 뭐가 진짜. 아 이 지갑 안에를 정리를 안. 지갑 안에는 안 보여줘도 되지. 어머. 지갑 안에 안 보여줘. 이것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똑같은 라인의 제품입니다. 아 그래? 이거는 근데 왠지 생긴 게 마르지 않다고 좀 들었어. 이거 한 회사 다닐 때 산 거니까 한 3년 전에. 3년 전이라서 샘플 세일 할 때 산 거여서. 내가 너가 찍을래? 아유 너가 찍어줘. 편집 거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나를 믿으라고. 통편집 각인데 한 2만 원, 3만 원 주고 샀는데 되게 사이즈도 작고 컴팩트하다.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해서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안에는 이제 이렇게. 아 사실은 카드 지갑. 응 사실은 카드 지갑.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어팟. 이게 뭐지? 어 1세대고. 안에는 뭐 아 이 케이스는 이 대림 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이 시리어스 펀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 그쵸? 이 폰. 아~ 유물 유물.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네. 5 아니고 SE라고 6S 다음에 나온 모델. SE 진짜 오래 썼네요. 6S 다음에 나온 모델인데 외관은 이제 5랑 똑같아. 5랑 똑같고 지금 이거 한 4년 정도 썼어. 깔끔한 성격의 현주. 시리어스빠. 안녕.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한 장에 1,000원짜리거든. 1,000원짜리고 즉석 복권이고 여기에 나온 숫자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어? 나왔어. 나왔지. 1,000원. 1,000원 당첨 내가. 네. 저도 방금 편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셀린입니다. 저도 올드 셀린이고 저도 요즘 뉴 셀린이 싫어하기 때문에 올드 셀린이 박혀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입사할 때 제 스스로한테 준 입사 전 셀프 선물. 네 셀프 선물. 좋아가지고 휴가 갔다가 오시는 선물로 와, 어, 여자 직원들한테는 파우치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만약에 친구들한테 선물 줄 때는 파우치? 가격도 저렴한데 제일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약간 방금 그 친구가 했던 그 라스랑 호수도 똑같고 똑같은 그 라스인데 저는 원래 그 파운데이션이나 팩트 유목민이었어요. 저한테 맞는 팩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가 제 공기 중에서 피부가 너무 좋은 공기가 있다 보니까 근데 걔의 그 생얼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화장을 너무 잘하는 거였어. 그래서 바로 물었지. 파운데이션 뭐 쓰냐? 이거를 쓴다고 하더라고. 대박. 그래서 핀란드 쓰고 있고. 건성도 가능한가요? 아, 건성은 조금 너무 건성. 아, 이게 조금 매트한 성격이거든요. 아. 약간 커버력이 세다 보니까 약간 바르면 광이 나는데 매트를 하면 광이 나니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아까 저는 샤넬 뷰러가 좋단 말에 이제 좀 샤넬 뷰러가 살만하지만 저는 이거는 제일 유명한 시세이도. 시세이도. 그리고 저는 눈썹 이것도 제 생각에 한 7통 넘겠어요. 이거 처음 나오자마자. 그래서 맨날 해외 갈 때면 이건 무조건 안 썼어도 이걸 쟁여두는 스타일. 이거 뭐야? 이거 베네피트. 이렇게 얇은 눈. 보면은 이건 케이트입니다. 원래 저는 슈에무라 이거 오토틱을 썼는데 그게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저렴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케이트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젤 펜슬인가요? 아니요, 이거 오토틱이어서 젤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이렇게. 오. 네, 그리고 얇으니까 이거를 쓰고 그리고 립스틱은 제가 라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돌체비타도 이건 돌체비타거든요. 돌체비타가 한 4통 쓰고 있는 거. 색깔 보여드리면 저는 전형적인 웜톤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만 피부이기 때문에 쿨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샀는데 아스의 나이아가라? 아니야 모르겠어. 뭐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맞아? 와우. 어떻게 알았어? 나스 매니아. 나스 매니아.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 똑같이요? 삶은 느낌인가요? 약간 말린 장미. 어쨌든 MLB? MLB 약간 톤 다운데? 이건 그리고 가을이기 때문에 7. 근데 이건 가을이라서 7일 챙겨 다니는데 이걸 한 1년째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위에 조금만 쓰기 때문에. 그 눈을 보면은 수정 화장대. 저도 이제 밤에 나갈 때는 글리터를 눈 밑에 빠는 스타일이고, 원래 눈 화장할 땐 진저를 쓰는데 그건 이제 싱글 섀도우다 보니까 수정할 때 그것만 들고 다니기 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거를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나스의 오르가즘. 아 그리고 이 뭐야 마스카라로 예로 들면 아까 전에 저랑 셀린느 똑같은 가방이었던 그 후배가 오늘날 눈썹을 너무 예쁘게 올리고 온 거예요. 아, 제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이거를 샀는데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지갑. 근데 지갑을 사실은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샀는지 얼마 줬는지 구찌를 샀고요. 사실 지금은 구찌를 너무 안 좋아하는데 이때 왜 안 좋아해? 너무 구찌잖아. 그치 구찌 구찌 하기 좀 그리고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냐 너무 유행 탈 것 같은. 이거는 인정. 이거 코로나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제가 마트 가가지고 왕창 산. 그래서 아직 집에도 많은 손 세정제. LG 거네요. LG 거 마트에서 샀고요. 세균화 손장만. 이거는 다른 손 세정제 제가 뭐 집에도 휴대용 다른 것도 막 받고 했지만 그건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누르거나 이런 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크림처럼 그냥 이거 쑥 나오는. 그래서 언제든 휴대로 할 수 있는 세균화 꼼짝마.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이거 약간 PMP인가요? PMP. 저희 회사에서 갑자기 나눠줬는데 마스크 보관용입니다. 어머머 대박. 회사명이 적혀져 있나요? 아니요 이거 저희 회사 거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 그냥 구매해서 같은 건가요? 네. 가게 그냥 없지? 임직원의 그런 코로나 그걸 위해서 사준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폰 저도 1세대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관으로는 구분이 안 가죠? 네, 케이스는 제가 연보라색, 막 연하늘색 이런 약간 파스텔 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보라색을 샀어요.